예. 선생님, 제 컴퓨터가 많이 아픕니다. 제 CPU 좀 고쳐 주십시오. 제 컴퓨터가 많이 아픕니다. 선생님, 선생님, 고쳐 주십시오. 선생님, 어떻게 제 컴퓨터 괜찮을까요? 선생님. 뭐 하면 되는가 이제? 자, 일단은 컴퓨터. 네. 바꿔야지. 이미 그래픽카드는 사셨잖아요. 네, 엄청 싸게 샀습니다. 문쟁이님한테. 문쟁전자에. 네, 80만원에 샀거든요. 1080 Ti를. 늦게 팔았어요. 네. 한 달만 더 늦게 팔았으면 한 110만원 정도 팔았어야 됐는데. 아, 네. 좀 예. 빨리 팔아가지고. 예, 예, 예. 운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네. GPU하고 메인보드를 바꿔야죠. 지금 네. 6700K를 쓰고 있고. 네. 끊기네, 증상이. 아, 네. 6700K만의 그 뭐를 탑 현상? 약간 프리징? 네, 프리징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친구로 바꿀 거예요. 8700K 제 게임 컴퓨터도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어요. 네, 뭐 최근에 오버워치 1등님 컴퓨터에도 저거 맞춰주셨다면서요. 아, 그렇죠. 네. 아, 왜 갑자기 까먹었지? 왜 까먹었지? 아니, 님 영상이에요. 왜 까먹었지? 아, 그걸로 바꿨죠? 근데 6700K를 쓰는데 메인보드도 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. 그렇죠. 네. 6700K, 7700K까지는 네. 이제 그 같이 호환이 되는 네. 좀 메인보드를 쓰면 되지만 네. 이번 8세대부터는 메인보드를 바꿔줘요. 소켓은 똑같은데 이 친구는 누구죠? 이 친구는 이번에 나온 보급형. 원래는 이제 G370이라고 조금 비싼 거, 우리 말하는 막 20만원짜리 10만원 후반대 되는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급형이 나왔어요. 한 10만원 정도 안에 이제 보급형 나왔는데 D360 에이수스 터프 B360 플러스 게이밍 인텔 컴퍼니 건데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. 네. 근데 이 보드는 오버클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보통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 제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. 우리가 그냥 해보면 되지. 안 돼. 나 이거 정말로 내가 쓰는 컴퓨터란 말이야. 오버클럭 내가 할 거야. 되면. 아니 간단하게. 아니 되면 간단하게. 근데 오버클럭 안 해도 괜찮아요. 네, 저 안 해도 그 정도만 예예 예, 기본적으로 스무스하게만 스무스하게 써도 딱히 막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체합니까? 해체해야죠. 네, 시작합시다. 시작합시다. Let's do that. 중간에 영상이 없습니다. 짜잔, 거의 다 조립이 완료됐습니다. 녹화, 녹화 버리 날아갔어. 자, 지가 잠깐 녹화 정리한 걸 지가 까먹어서 지가 사실 울고 있는 지쟁이입니다. 아, 네, 지쟁이입니다. 예.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메인보드가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바뀌었나요? 메인보드가 원래는 이 제품 H170 칩셋을 사용하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네. 지금 엄청 에이수스의 깐지나는 터프 B360 플러스 터프 게이밍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CPU는 8700K 이미 달아났나요? 그렇죠. 6700K에서 8700K로 바뀌었고요. 지금 웬만한 건 장착이 끝났지만 CPU 케이블이 장착이 안 되고 있어요. CPU 전원 케이블이 케이스가 너무 좁아가지고 손이 아프거든요. 제가 아까 전에 어디까지 설명한 영상이 날아간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. 일단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? 코아 컴퓨터는 더럽다. 전혀 일도 모르겠는데요? 네. 코아 컴퓨터는 더럽다. 요약하자면 코아 컴퓨터는 더럽다. 예, 코아 컴퓨터 이꼴 눈쟁이 집 바닥. 인정 김블루? 인정 개도다. 김블루 쫓아내죠? 근데 정말 코아가 잘했던 게 녹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. 그렇죠.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벤트도 날아갔겠네요. 아, 그러네. 아까 이벤트 뭐 걸었죠? 아까 케이스 좁네 몇 번 이야기한 거 맞추면 했는데 엄청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잘려 나갔거든요. 예, 이벤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CPU 전원 케이블 꼽이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. 이거 전원 조명 좀 조명! 조명감독! 김빨강씨. 네, 안녕하세요. 김빨강이고요. 안 보입니다. 여기를 좀 잘 비춰주세요.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 다 날려먹니 어떡해. 그러니까 조회수 25만 정도. 나랑 김블루랑 완전 하드킬 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오리고기까지 먹. 오리고기까지 먹어가면서 우리가 뭐 먹은 줄 알아요, 님들? 잠깐만요. 저희가 이것까지 먹어가면서 눈쟁이 빼고 혼자 먹었거든요. 저랑 김블루랑. 에?
아 그래 이 요구르트 그렇게 선물로 준다고 설마? 설마 광고 샤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건강에 좋은 야구르트 패밀리 야구르트 야구르트 쳐볼까? 야구르트 같은 소리 관자튼 나머지 다 꼽였어요 이제 그래픽카드만 꼽으면 되나요? 되겠죠? 네. 뭐 서비스 없습니까 눈쟁이님? 네. 여기까지 왔는데 램 한 두 개 정도 서비스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솔직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컴퓨터 꽂혀있는 지스킬로 좀 바꿔주세요 네? 어 이거 좀 비싼 건데 지스킬은? 너무 비싼 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개당 20만 원 아닙니까 그거? 우리 출연료 주십시오 저희 솔직히 모래상자에서 왔는데 저희가 그래요 어? 섭외비 저희 모래상자 섭외비 장난 아닙니다 모래상자가 뭔데? 샌드박스 샌드박스요 아니 간 직접 공개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어 어디서 지금 오늘 거의 소고기 준다면서 소고기도 안 주고 거짓말쟁이 진짜 거짓말쟁이 진짜 내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오는데 55분 걸렸어요 에? 거짓말 사실이니까 김빨강시 저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요구르트 참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다 됐어요 오 영상 중간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시작과 뚜껑 열고 뚜껑 닫으면서 이제 영상이 끝나는 거군요 아 이게 내 CPU였어? 6400? 6800? 2700이요 2700 그래 아무것도 사이오나라 6700 이 8700K도 오늘 깔끔하게 잘 달아주셨습니다 눈증근자 깔끔깔끔 타이탄브이 요구르트 먹방 하면 400만원보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에 400을 쓴다고요? 자 이제 실험 가동합니까? 가동합니까? 이 컴퓨터로 배그 한번 해야죠 여보세요 눈쟁이님 여보세요 네 눈쟁이님 왜요? 아 그거 컴퓨터 바꿨잖아요 네 눈쟁이 아 제가 또 여러분들 눈쟁이님이 직접 CPU하고 메인보드도 바꿔주셨어요 오늘 방송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 돼요? 제일 싫어하는 네, 단어가 있다면서요 전 클릭 해주세요 피우피우 같이 돌려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구나 네네 아무튼 컴퓨터 잘 됩니다 아 잘 돼요 아, 뭐 그전에 끊겼었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안 끊겨요? 제가 이때까지 방송 진행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이거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인텔 i7 6700K를 썼었는데 저 말고도 저희 멤버 4명이 6700K를 쓰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오래 켜놓으면 항상 멈추는 현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계속 화면이 프리징되고 본체는 돌아가고 있는데 모니터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? 했는데 눈쟁이님께서 8700K로 바꿔주시고 메인보드도 그 뭐지? 예, 뭐지? 뭐라고 해야 되죠? 뭐 에이수스 뭐지? 예 터프 그 B360 그거 네. 네 아무튼 그거를 스폰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아 오늘이 처음이에요? 그때 이후에? 네 그때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 그때 컴퓨터 바꾸고 오늘 첫 방송이에요 다시. 마크 프레임 잘 나요? 네 프레임 활짝 뛰었죠 점프 했죠. 아 그것 때문에 저 방금 골프 게임 처음 해봤는데요. 네. 12분 만에 깼습니다. 아. 프레임이 좋아서요. 전화 끄죠? 아, 왜 재능충이네. 눈쟁이 지금 몇 시간 하셨어요? 저 한 번도 안 했어요, 그거. 저 항아리 이후에 그딴 게임 할 생각 없거든요. 그딴 게임이라뇨? 왜요? 그딴 게임 할 생각 없거든요, 저. 아, 근데 네. 눈쟁이 저도 11분 만에 깼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싫어요. 네. 안 해요. 아니, 해보라니까. 하지 말아요. 안 해요.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. 그만해요. 싫어요. 안 해. 에, 눈쟁이 쫄? 쫄이에요. 안 합니다.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. 네 그렇다고 합니다